제가 하차한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본 영상에 앞서 비열한 삼거리에서 비빔밥님의 하차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였음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민수님의 하차는 확실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. 어그로가 절대 아니고요. 다음 영상을 보게 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. 근데 민수가 뭐 사정이 있는가 어떤 방송이 안 나왔고 오신 오만 라이브 방송에 나갔습니다. 그래갖고 민수가 코카인 춤도 추고 다 했어요. 근데 그거는 어따님이 그걸 못마땅했는가 봐요.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래 감정이 생겼지. 어따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. 민수를 불러가 강금매가 민수를 존나 입혔습니다. 그거 왜 맞냐니까 몇 시까지 오는데 뭐 좀 늦었다 하고 이러니까 뭐 별 문제도 아니에요. 근데 짐 안 늦었다고 완전 때린 거예요. 얼마 전에 맞습니다. 멤버들 다 모인 상태에서 제가 어따님도 맞았고요. 제가 하차한 이유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. 억다리가 제욕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케이. 친구가 친구 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. 뭐 제가 억다리한테 실수를 했건 뭘 했건 당연한 건데 저희 와이프 욕을 하고 그러다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만세가 이제 하나둘 이제 말을 해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촬영에 제가 안 갔습니다. 그건 제가 정말 실수한 거예요. 제가 넷플릭스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무책임한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억다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억다리님의 빠른 해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. 이상 노예지였습니다.